되셨습니까? 아, 저는요 지금 여기 삼성의 모빌리티 뮤지엄에 있는 여기 아시카 서킷을 왔습니다. 여기 서킷이요 삼성에서 만들었어요. 대기업에서? 네, 대기업에서 만든 그런 서킷입니다. 저 같은 매니아들도 즐길 수가 있고, 그냥 처음 오는 비기너분들도 차를 직접 대여를 해서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여기 트랙은 그러게요,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엄청 깔끔해요. 네, 엄청 깔끔하고 이쁘게 잘 만들어 놓고, 지금 그래서 앞으로 타미야 대회는 여기서 쭉 열릴 것 같다 그래갖고, 저도 타미야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이야? 여기가 서행 자리예요? 응. 기억이 나야 돼. 오늘 주말에 자리 없겠는데? 주말에는 그렇고요, 대회 때는 따로 잠을 깐대요. 또 매니아존과 그리고 또 비기너들이 시대 구분이 돼 있어요, 시간이. 그래서 처음에 비기너분들이 오셔서 차 굴릴 때는 매니아분들은 차를 못 굴립니다. 여기 이용료는 처음에 주차 들어올 때 일단 만 원 받았잖아요. 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아 등록을 하면 2만 원을 받습니다. 하루에 2만 원입니다. 그리고 총 3만 원이 들어요. 하루에? 네, 하루에. 구경하시는 건 상관없고, 그건 만 원에 그냥 포함이 돼 있고, 뮤지엄 들어오는 거는. 미니 M이라고 해갖고, 이런 걸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랙 어떻게 도는지.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차가들이 많이 굴리면 여기 먼지가 날아나. 이렇게 다 날아갔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굴린 사람 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내 차가 모든 먼지를 다 치고 다녀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차가 랩이 안 나와. 엄청 늦죠, 그러니까 지금. 먼지 때문에 속도가 달라져요? 그럼. 차가 이제 트랙션을 해야 되는데 먼지를 먼저 밟고서 계속 그 뭘 묻히고 다녀야 되니까는 차가 이제 그 코너도 커지고 좀 미접해지지도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. 최강동이 저 삼성에서 만든 서킷입니다. 삼성 화재 모빌리티 뮤지엄 안에 있는 서킷. 그냥 차 없어도 와서 즐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즐겁게 한번 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강동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, 다음에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